뉴시사이트 부장 성연광입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이번 영상 주제는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 피해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IT부 관점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빛과 그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IT부 윤정민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T부 윤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플랫폼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 영상물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딥페이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딥페이크라는 것은 우리 흔히 AI 기술에서 쓰이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짜, 즉 페이크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이제 말합니다. 네.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이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네. GAN이라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신경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진위를 판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이 서로 경쟁하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더 정교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좀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살짝 예시를 들고 왔는데 네. 그 제가 이 지폐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 모형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어느 게 진짜 지폐인지 좀 가늠하기 쉽죠. 아, 그렇죠. 확실히 판별이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AI한테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서 이건 위조 지폐 같애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랑 이제 진짜 지폐랑 비슷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게 바로 딥페이크 기술의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 기자, 그 이미지나 영상 합성 기술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영상물이 많아진 건 다 인공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딥페이크 기술이 그 디지털 성범죄 같은 나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건요, 이 AI 발전을 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성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서 본인이나 이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일이 그다지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2021년에 방영된 드라마죠.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한 장면인데 혹시 낯선 얼굴이 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손흥민 선수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배우 이정재 씨와 박해수 씨 얼굴을 당시 팀 동료였던 해리 케인의 얼굴까지 딥페이크해서 패러디한 모습입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딥페이크는 우리에게 추억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이 지난해 12월에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고인이 된 지금 국민 MC 송혜 선생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셨는데 좀 이렇게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알고 보니까 네. 이 딥페이크 기술이랑 이 송혜 선생 목소리를 AI로 복원해서 전국 노래자랑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 얼굴을 바꾸거나 이미 고인이 된 유명인을 재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기술로 부각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장님은 이 영상도 혹시 보셨을까요? 어떤 영상이죠? 지금 최근 광복절을 맞아서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공익 광고 캠페인 영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옥중 수영 사진이 네. 마지막 모습인 이제 독립운동가들 프로필 사진을 AI를 통해 한복을 입힌 사진으로 복원했고요. 아. 이 중 6명의 사진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요. 그래, AI는 이렇게 써야지. 고운 옷을 입고 철문을 걸어 나오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이 어떻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쓰이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딥페이크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쓰는 사람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은 잘못 쓰면 치명적인 흉기나 다름이 없죠. 특히 딥페이크는 이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처음부터 악용 우려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얼굴을 활용해서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좀 곤욕을 좀 치렀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죠. 톰 행크스도 얼굴이라든지 목소리가 도용되면서 이 자동차 보험 광고물로 쓰인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톰 행크스가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건 아니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유명한 사례도 있지만은 이번 사태 이전에서도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요, 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가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도요, 이 300원이면은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는 채팅방이 등장해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국내 사례도 그렇지만은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가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일단 하나를 꼽자면은 그 사진 한 장이면은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엠마켓에서 그 AI 얼굴 합성이라든지 또 AI 페이스 스왑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수십 개의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 합성 편집 앱 자체가 악의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전 제재도 할수 없겠죠. 그리고 또 악의적인 의도에서든 뭐 진짜 호기심에서든 진짜와 같은 가짜 합성 영상을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게좀 너무 빨리 조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제가 그 엠마켓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딥페이크 프로그램 만드는 법이라 검색하면은 그 소스 코드 같은 거를 또 쉽게 공유하는 사이트를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앱을 만들지 않아도 누구나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개발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나체 사진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봇이나 아니면 별도 앱을 거치지 않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합성 음란물이 쏟아져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윤 기자가 직접 여러 딥페이크 앱을 좀 써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직접 한 앱을 다운로드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전 세계 다운로드 수가 5천만 회 이상인 돌파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앱이었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다른 이제 별도 이용료 없이도 누구나 쉽게 광고만 시청하면은 한 10초만 기다리면은 이제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윤 기자 네, 영상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계신 영상인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윤 기자가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네요. 이런 AI 합성 앱들이 쓰지 못하게 막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들을 좀 줄일 만한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이번 사태가 좀 터지면서 정부랑 국회가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동안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 흔히 몰카 영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몰카 촬영,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 영상물의 경우 뿌리는 건 처벌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처벌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도 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제되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이 플랫폼 그렇죠. 기업들이 잘 감시하라는 거죠. 또이 딥페이크 영상에 이 영상은 AI가 만들었습니다 와 같은 워터마크를 이제 무조건 넣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문제는 이 효과가 과연 있을까거든요. 이제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은요, 이 문제가 되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삭제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번에 사태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톡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아마 소식은 거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텔레그램이죠.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요, 이 플랫폼 책임 규제를 강화해도 텔레그램이 지킬 가능성이 없다. 이미 텔레그램에서 엠벙방 사건이 터지면서 방지법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텔레그램에서 범죄 양상이 더 다양해지지 않았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네.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장난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게 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현재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죠. 이 가짜 뉴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한 가짜 뉴스가 이제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네. 전 미국 대통령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공화당 후보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라든지 모두 그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딥페이크한 가짜뉴스 영상이 올 초 총선 기간에 떠돈 바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사기 범죄도 조심하셔야 될 건데요. 이제 AI가 가족이나 이 지인을 가장해서 인사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짜 영상으로 가족들을 속여서 몸값을 받아내는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콩에서는요, 이 딥페이크 기술로 회사 CFO를 사칭해서 총 34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비용을 빼돌린 사례도 최근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에도 곧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챗GPT로 점화된 AI 시대. 챗GPT를 개발한 OpenAI가 얼마 전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텍스트 명령어만으로 스토리를 고화질 영화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AI 기술 진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AI 부작용 심화 속도도 역시 빠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쓴다는 것입니다. AI 기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얼마나 다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종 규제안을 쏟아내기보다 달라진 기술 변화 또 달라진 세대 감수성에 맞게 시민의식 그리고 디지털 윤리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또 우리 사회의 기술 포용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먹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